여러분 안녕하세요. 뿌릉뿌릉 차 파는 누나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올류 K3 차량이고요. 2019년식 1.6 럭셔리 등급입니다. 18,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외관 디자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나요? 이번에 풀체인지 모델로 2세대를 맞이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전면부부터 보시면요, 기아의 그 날렵한 후라이 코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요. 저쪽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후라이 코처럼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헤드램프 완전히 멋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여기 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게 디테일이 형성화가 되었고요. 앞에 핸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디라인 쭉 한번 찍어주세요. 바디라인 완벽하게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있고 휠 깔끔합니다. 여기 조금 미세한 잔디스 있다는 거는 참고해주시고요. 뒤쪽 타이어도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상태를 이루고 있고요. 뒤쪽 후면부 보시면요, 뒤쪽 테일램프부터 여기부터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쭉 보이시나요? 최고로 변신한 모습 엄청납니다. 그리고 뒤쪽 공간이 또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 공간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넓고요. 그리고 아래쪽 네, 이렇게 킷이 들어가 있고 청소용품도 새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머플러가 이렇게 멋있게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 핸더부터요. 이쪽 측면부 한번 쭉 찍어주세요. 측면부가요. 상대 정말 100점입니다. 신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핏이 딱 세운 그 슈트를 입은 그런 느낌을 가진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다 봤고요.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도 옆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소리 엄청나게 좋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8,46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모품이나 이런 것도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서 볼 것도 없는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가 되게 특별하게 생겼잖아요. 플로인타임 8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편의성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이 가능하답니다. 올류 K3 인테리어는요 블랙원톤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하지만 디테일을 살리면서 저렴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이 크로시패드에 스티칭을 넣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한 차량이고요. 여기 센터페시아의 사다리꼴 형태로 양 끝에 원형으로 디자인하면서 인테리어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메뉴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디오. 세상가는 처음이다. 역세권. 오늘 경은이의 뮤직파크. 즐겨봅시다, 여러분. 음악 딱 맞게 들리네요. 혼자 너무 질렸나봐요. 네, 여기까지 들었고요. 음량도 엄청나게 좋네요. 네. 음량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에어컨
오. 에어컨 바람이 네.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억스선이나 USB선 이렇게 따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통풍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열선, 핸들 열선 되어 있고 드라이빙 모드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일체형 콘솔박스 엄청나게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깔끔해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제가 뒤쪽 공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라질게요. 띵! 뒤쪽 공간이 제가 이렇게 앉았잖아요. 뒤쪽 공간 엄청나게 좀 편하고요. 그리고 시트가 좀 푹신푹신하다는 느낌도 있고 조금 고급지다 이런 느낌도 있고 딱 봤을 때는 블랙 그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의 K3를 생각하면은 저렴한 이미지?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많이 고급스러워졌다.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드는 차량입니다. 네. 깔끔하네요, 진짜. 뒤쪽 공간 다 받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뿅! 가운데 보면 이 계기판이 있잖아요.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 독특하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있고요. 모드 버튼,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 여기 이렇게 시스템 버튼이 있어서 사용장 설정 이렇게 들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K3가 제일 좋은 건요. 연비가 진짜 좋다는 거. 14.2에서 15.3, 15.5까지 나온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효율적인 아이예요. 안에 내부 모습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렇게 쭉 한번 찍어주세요. 쭉 한번 찍어주시면 K3는 K3 엔진은 1.6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GDI 직분사 방식을 버리고 코드퓨얼 분사 방식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출력이 좀 줄어들었는데요. 최고 출력 123마력, 최대 토크 15.7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엔진도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네, 한 번만 들려주세요. 엔진 소리도 엄청 조용해지고 엔진이 놀랍게 파워트레인 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엔진룸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풀체인지된 2세대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요. 2019년식 1.6 럭셔리 등급이고요. 18,300km 탄 기아 자동차.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열심히 발전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